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신뢰와 위임 신뢰와 위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모세가 자신을 도울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로 16절 모세가 종일 재판함 17절로 23절, 이드로의 조언, 24절로 27절, 모세의 순종, 이런 순서대로 본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 16절, 모세가 종일 재판함,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경험한 동지요 동역자들입니다.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를 오랜 세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감격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다 함께 죽는 줄 알았는데 홍해 바다가 육지와 같이 갈리면서 그 바다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는 벅찬 감격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한순간 한순간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끈끈한 친밀한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요. 무언가를 함께 경험했을 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들 간의 관계가 더욱 깊고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만이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 자녀들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사실 우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행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위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상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상은 구별된 천국 백성인데, 실제 인격과 실제 삶의 모습은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강건하게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든지 부족하고 불안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런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부딪히고 또 때로는 부대끼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들 각자를 연단하시고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연약한 모습, 성숙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한 발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방관자 구경꾼의 자세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함께 빚어지고 만들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불완전해 보이는 이 지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제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피차 간에 점점 더 만들어지고 갈아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적당히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자신들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이웃 간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토로하고 모세의 기도와 권면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성광교회가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자신의 개인사, 가정사를 좀처럼 말하지 않는 교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입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온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직분까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목사에게는 물론이고, 자기와 가까운 것 같은 그 누구에게도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아예 작정한 것처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있는 것을 제가 늘 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교회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부끄럽고 난처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껄끄러운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인도하는 목사에게는 최소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쁘게 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을 다 읽어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죠? 육신의 질병 뿐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구절들 다 중요한 이 구절이고 문구들이지만 이 시간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16절 중간에 보이십니까?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로 간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순종할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 자신이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충성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효과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로 그 자신의 하나님과 고요히 홀로 마주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체적인 일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백성들 간에 개별적인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듣고 그 일을 조정하고 판결하는데 모세가 모든 시간을 다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어찌라는 말이 두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런 의미이지요?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이두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듯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답변을 하지요. 15절로 16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것이 모세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17절로 23절까지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옳지 못하다는 것은 모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니지요. 다만 모세가 하는 행사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이런 대로 될지 몰라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모세는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하고 말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다른 중대한 일에는 시간도 체력도 쓰지 못하고 개인 간의 분쟁만 해결하다가 그만 모든 기력을 소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백성들도 역시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물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지만 지도자 모세만을 바라보다가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구절이 18절 끝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혼자 할수 없으리라.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도록 또 합심하도록 협력하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3절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19절로 23절. 조금 길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큰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사실 19절로 20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더 주목할 것은 21절로 22절입니다. 21절부터 다시 보면요.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천부장은 천 명을 맡은 지도자가 천부장이고 백부장은 백 명을 맡은 지도자가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각각 역량 있는 그만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위임해 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가 맡은 일을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뢰와 위임이지요. 신뢰할 때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일을 위임받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사실 못할 수가 많지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모세로 말하면 천부장이 낫겠습니까? 모세가 낫겠습니까? 말하나마나 모세가 훨씬 낫습니다.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느 정도의 자격만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그 사람을 신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과감하게 자기의 일을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가 사는 것이고 모세 자신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결론적으로는 더욱 잘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드로의 권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합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받을 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은 무엇인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절을 자세히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곧, 그러죠? 곧. 예. 하나님은 한번 건너뛰셨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곧, 그러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그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어떠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일 비스무리한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만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라 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꾼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다른 여러가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속화가 되고 왜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가 교회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하며 그랬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세상에서는 어린이날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진실한 아이로 기르는 것입니다. 어릴 때잘 몰라서 다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말을 둘러댈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무심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철저하게 교육해서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큰 어른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말씀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욕자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래요?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진실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입니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정적으로 미워하는 자.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강하게 거부하고 절대로 그런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꾼으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금전적인 이익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의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알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자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자,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 이제 24절로 27절까지 모세가 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24절로 27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귀를 열어서 자기 장인의 말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고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을 때 장인이 해준 말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조직을 즉시로 개편하는 이 일을 즉시 단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했다 할지라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최소한 귀를 열고 들으려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신뢰와 위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 말씀을 우리 짧은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받을 자, 그 자격에 대해서 최소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받을 자, 능력 있는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자,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능력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야말로 능력이고 이런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